진짜? 어,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. 어, 이게 웬만한 바다 파도보다 더 심한 것 같아. 내가 진짜 빨리 온 거야. 나는 그 출발하기 한 5분 만에 온 거고 규환이가 지금 한 2, 30분 만에 왔어. 어, 키가 아파. 안 볼래. 아, 형들이 멀미한다 그러니까 너까지 오는 거 같아. 없으면 오는 거 같아, 나까지.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나는. 거긴 배멀미하는 사람 없어? 괜찮아? 규환이 형이랑 담이 형은 지금 심각해요, 심각해요. 힘들고 화가 났죠. 배멀미나 이런 캐릭터는 내가 아닌데 왜 또 이런 시련이 나한테 왔을까. 멀미가 시작되고선 거의 바닥에 누워있을 때는 정말 아 막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. 언제 끝나지? 언제 끝나지? 언제 육지로 가지? 언제 육지로 가지? 너무 힘들더라. 내린다는 계속 이렇게 증상 남아있네. 큰일 났네. 그럼 저기를 좀 태우고 혼자 도와줘야겠어.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. 탕카니카의 전통 어업 방식은 이렇습니다. 네 개의 기둥을 이용해 두 배 사이에 직사각형 모양의 가두리를 만들고 만들어진 가두리 안에 대형 그물을 투하합니다. 그 다음 준비해둔 램프로 가두리 안을 비춰 빛을 찾아오는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것. 마지막으로 물고기들이 모이는 때를 기다려 그물을 건져 올리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탕카니카의 전통 방식대로 밤낚시를 시작해볼까요? 큰 먹잇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. 계속 모으는데 나중에는 이 양쪽 대를 풀겠죠. 그러면서 배끼리 뭉치면서. 노력하나 또 안 노력한다. 나중에 전할만 하니까요. 그물 끌어당길 때 깨워줘요. 하나. 하나 있어? 아, 한 마리 갔다야. 일단 반지 안 베네. 에이, 끌어올리면 된다. 하나, 둘, 셋. 와, 이 큰 그물을 사람이으로 하는 거야 이게. 조금이나 하나, 둘, 셋. 어, 없어. 숨쉬어 사람이 있어. 올라왔다 보인다. 다 왔어. 어디? 왜.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나 보더라고요. 그물이 그물을 땡기고 이제 밑에 그물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 물고기들이 오! 오, 잡았어. 뛰어들기 엄청 많아. 와, 되게 많아. 와, 되게 많다. 빨리 올려. 이야! 이야! 야, 왔다. 와! 이야! 이야! 야, 왔다. 와! 여기서 어떻게 잡아, 이제? 겁속에 막 큰 것들이 보이고. 그물이 따오르는데 물기가 없어지면서 파트락 뛰니까 감지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. 저도 모르게. 야, 오늘은 먹을 수 있겠다. 파닥 뛰기는데 하, 오늘은 배불리 먹겠구나. 오케이. 와, 이거 고등어인데? 크다.
우와!